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이전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무군 현안인 군공항 이전도 잘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9만 명. 김이나 대구동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쳐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공항이 이전하면 매년 24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이 예상돼 공항 활성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하여 지역 발전에 괜히 차적하겠다는 것에 크게 환영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TX 노선 확정으로 전북과 충청권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물론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전통시장에도 크나큰 활성화되면서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공항 이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의 자체 용역 논란 등으로 소통 부재를 빚기도 했지만 시도 간 상생 과제가 된 만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서 빚어질 갈등에 대비해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와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시도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시초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주민 설명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절차들이 진행할 때 이제 저희들이 도가 중간에서 이제 적극 협력을 해야죠. 시도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해무군 현안인 군공항 이전까지 풀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